원희재장 부부장님, 유수평 감독님, 이정욱 감독님 네, 다섯 분이 나와주셨고요. 일단 영화 저 오늘 처음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닥 저가 정보는 없어서 오히려 되게 첫인상을 굉장히 좀 솔직하게 더 이렇게 간직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왜 2015년에 1970년대를 생각해야 되는지 많은 그 것들을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 보시고 아마 굉장히 질문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닥 그 정보가 많지는 영화 자체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970년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또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마도 그 맨 처음에 나온 썬데이 서울은 이자욱 감독님이 만드신 것 같고요. 또 그 또리장군 나오는 김숙현 감독님 또 앞에 그 이 퍼포먼스 무용 나오는 우승현 목기와요 조혜정 감독님 또 전하영 감독님은 영자의 전성 시대 김호성 감독님의 그 다음에 신상호 감독님 이만희 감독님 비롯해서 그 만주 웨스턴이라는 작품과 다큐멘터리가 결합된 작품을 만드신 또 조인환 감독님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작품에 대한 한 작품 한 작품 이게 개별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또 전체를 이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지는 이 작품에 대한 제작 과정을 먼저 얘기를 듣게 되면 될 것 좀 많은 부분을 저희가 알게 될 것 같아서 이자욱 감독님이 먼저 예 어떻게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 뭐 제목에 그 좀 구애를 받고 하는 작업은 아니고 뭐 썬데이 서울이라는 뭐 잡지를 생각했을 때 그 예전에는 굉장히 어떤 좀 뭐랄까 그냥 이렇게 사서 보기에 좀 민망한 이런 그런 책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중고 몇 권을 사서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별 그런 어떤 자극적인 내용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적인 뭐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뭐 어떤 판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럼 어디서 생겨났을까 뭐 이런 좀 당황스러운 좀 질문 같은 것도 좀 생겨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세대,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지금 세대와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뭐 큰 틀에서 그런 어떤 뭐 작업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전체 도큐멘트 70을 전체 이 작업 기획하게 된 좀 배경도 조금 예 누군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그 지금 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이렇게 조용히 살기에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자극하는 어떤 현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들 이런 것들이 어떤 좀 합쳐진 욕구가 아닐까 그런 것들이 어떤 개개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왜 70년대인지는 그거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회귀한다고 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70년대 대부분 우리가 저희도 굉장히 어렸을 때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그 역사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본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떤 좀 맞닥뜨려보자 라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숙현 감독님도 또리 장군. 근데 제가 일단 그 소리가 컸다 작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원래 원소스의 소리 그냥 일부러 그렇게 놔두신 거죠? 근데 제가 좀 네, 만져서 음향 조절을 했습니다. 아, 네. 또리 장군 선택하게 된 그 계기부터 해서 조금 저는 이제 70년대를 경험을 하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히려 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70년대 어떤 나왔던 대중문화 텍스트나 어떤 것 중에서 접해봤던 거는 또리 장군이었어요. 제가 어린이 YMCA 회원이었을 때 어린이에게 보여줬던 교재 중에 하나가 또리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79년도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년 후에 본 거죠. 많이 후에, 꽤 많이 후에 봤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그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노트가 있었는데 충현 노트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어린이 이렇게 사진 이렇게 바가지 모양 어린이 그런 거 그리고 거기마다 뭐 부모님께 효도하자 막 온갖 문구들이 그 안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들을 어쨌든 재소환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저의 경험은 어쨌든 또리 장군으로부터 비롯했고 그래서 그런 되게 유치한 텍스트긴 하나 그걸 이제 재구성하는 작업을 봤습니다. 네, 그 이재욱 감독님하고 또 조혜정 감독님은 저희 또 퍼포먼스에 의한 어떻게 보면 자료화면을 쓰기보다는 못하셨는데 조혜정 감독님도 웃으면 못 기와요.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쨌거나 지금 70년대를 그 선택을 한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70년대 다른 그 시대를 경험한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시 한번 이 반복이라는 게 70년대 뭐 굉장히 어렸을 때라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느리 바뀐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뭐 이렇게 시대를 보는 어떤 안목 같은 것들을 저희가 1970년대를 선택을 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뭐 그래서 각자 그 어떤 대중문화라는 어떤 그 코드를 하나씩 잡았지 않고 대중문화 중에서 그 제가 관심 있는 어떤 것들을 뽑아서 이제 각자 작업을 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전체 프로젝트의 인트로 아니면 엔딩 같은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가볍게 시작하거나 가볍게 끝나거나 그렇게 좀 이렇게 시작을 하거나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개운한 기분으로 할 수 조금 어느 부분은 좀 가벼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택을 했고 사실 무용수가 굉장히 여성적이기도 하고 남성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의도를 하긴 했어요. 그런 퍼포먼스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막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 건데 좀 즐겁지 않을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웃겨 보이기도 하고 웃기지도 않고 뭐 그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그 수행포기함의 끝에 보면 되게 수요 자체 되게 보라이어티했어요. 굉장히 많은 용수들이 나와서 사실은 뭐 그 안에 있는 코미디언들인데 코미디언들이 직접 춤추고 이렇게 남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하는 거긴 한데 그냥 그 코드만 갖고 와서 그 혼자가 그 팽한 어떤 공간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데 남자 복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여성의 몸인 것 같기도 하고 전 사람이 막 혼자 춤을 추는 그냥 그걸 관객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관객이 그걸 알지 않아도 사실은 그냥 굉장히 또 노래가 즐겁잖아요. 그 노래가 지금 흥얼거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1970년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럼 미리 순서가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죠? 그 구성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전체 각자 작업을 했는데 각자 작업이 이제 없는 데서 저는 사실 엔딩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시작을 들어봤고요. 근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각자 작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스틸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구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 거는 제목 전에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각자 앞에 뭐 또리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 개구리 소년 그렇죠? 그때 한참 뭐 수술 모험처럼
그 집을 떠나서 이렇게 했던 그 한간 화제가 됐던 그 장면이고요. 뭐 연대 전도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의 치마를 재단하는 거 아니다 아니다 그건 장훈 선생님 그 이자욱 선생님 거죠. 그리고 네, 그건 이제 그 대통령 씨의 술을 헷갈려하네요. 그러게요. 그 선거 유세하는 그런 소리 하는데 사실 그 소리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하영 씨한테 그 중간에 그 영자가 왼손을 막 공간을 날아가잖아요. 그런 그것이 애초에 그 영자의 전성시대를 선택하게 된 그 애초에 어떤 생각 속에 있던 이미지를 바꾼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어머니 같은 그 웨스턴 이미지 다시 만들어진 이미지긴 하지만 그 보통 못하지돼서 이렇게 막 나와 있는 옛날 포스터 같은 이미지 선택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금 엮어보려고 했었죠. 이제 영자의 전성시대 예, 아름다운 연복순의 얼굴을 오랜만에 접하게 됐었는데 예, 왜 영자의 전성 특별히 영화 이 영화 좋아하셔서 이런 건지 여러 가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서 일단 제가 처음에 기획할 당시에 70년대의 대중문화 이미지를 가지고 뭐 새로운 형식의 뭐 일종의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만들어 보자고 하셨을 때 맨 처음에 떠올랐던 게 영자의 전성시대였고요. 거기서 제가 사실 그 예전에 영화를 볼 때 그 영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이 날아가는 장면이 되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설프고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쭉 보다가 왜 이렇게 찍었지? 약간 되게 황당해 했던 그런 생각도 나면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럼 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모티브로 무언가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영자의 시대, 영자의 전성시대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서 작업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내가 왜 하고 싶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약간 생각을 거듭하게 되면서 발견했던 거는 그 뭐 구글 이미지 같은데 정치인의 이름을 넣고 치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손에 대한 이미지가 또 다가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손이라는 게 거기서는 어떤 그 어필, 정치적으로 어필하고 어떤 권력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영자가 잃었던 그런 상실된 손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빠르고 산업화된 그리고 정치적인 독재 속에서 어떤 상실된 무엇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연결시켰고 그리고 앞에 있는 스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편집을 할 때 이제 붙였어요. 그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엮을 것인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미지 넣을까 하다가 이제 그런 그 당시 대통령의 손을 넣으신 것이죠. 네.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고 또 그 중간에 필름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제가 8월 달에 그 16mm 필름을 제가 안 쓰고 갖고 있던 되게 오래된 필름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일단 찍어보자 해서 필름으로 되게 오랜만에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네. 조인하 감독님 만주에서도 같은 경우 여러 작품을 예 네, 그렇죠. 그,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작품들을 이렇게 고르시고 편집하게 되셨나요? 그 만주 웨스턴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그 만주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영화들을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데 만주 활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통 60년대 뭐 정확히 따지면 60년대 초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70년대 중후반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제작되는 액션 영화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그 영화들을 보면은, 실제 그 만주라는 곳에 가서 찍은 건 당연히 아니고, 뭐, 국내 어디선가 찍었겠죠. 찍었지만, 실제 이야기 되는 배경은 만주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영이 됐던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때 상영이 제작되고 상영이 되지만 실제 나오는 배경은 대부분 이제
한 30년대, 40년대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영화 안에서의 그 시간 배경. 근데 그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달라지는 시간대에 좀 관심이 생겨서 도대체 왜 30, 40년대 만주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하는지 그런 아주 큰 그냥 질문 같은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영화 안에서 나오는 그런 텍스트들은 그 30, 40년대 주로 문인들이 만주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성했던 기행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다른 시간대에 좀 흥미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다뤄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주로 그때는 그러면 독립 연습사들의 이야기부터 해서 네, 근데 그렇죠. 그 영화 안에서 영화를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주로 그 만주라는 공간 자체가 그 당시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독립 열사 활동도 있고 뭐 일본 군인들도 나오고 중국 군인들도 나오고 그리고 뭐 많게는 뭐 그 실제로 러시아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영화 안에서 사실 많이 등장을 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막 그 만주 웨스턴 그런 시리즈 영화 자체를 되게 뭐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의 관객들은 진짜 액션 영화 우리가 지금 보는 액션 영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봤을 때는 70년대라는 그 뭐 정치 사회적 맥락 안에서 나오는 문화적 코드들 이런 것들을의 뭐 일부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 뭐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70년대를 생각하면 되게 또 그 묘한 시대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 70년대 영화라는 게 명자의 전성 시대도 있지만 만주 웨스턴도 있고 그 명자의 전성 시대 생각하면 별들의 고향도 생각나고 뭔가 약간 정체불명의 것들이 있던 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특정지을 수 없는 그죠. 뭔가 막 뒤섞여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을 재밌게 보신 그 관계 여러분들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여기는 안 하셨지만 복화 차미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도 그 바보들의 행진 사운드트랙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약간 뭔가 어떤 재현된 장면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그 차미 감독님이 이 자리에는 없지만 조금 더 대신 얘기를 좀 촬영 과정의 것들 거기가 어디죠 그 극장은? 내가 좀 조금 궁금해서 저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데 그 극장이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는 그 종로 쪽에 있는 되게 오래된 극장이거든요. 바다 극장이라고 예 근데 그렇죠 예, 제가 아는 건 거기였습니다. 고래사냥 뭐 그리고 이게 이제 아고저 노래도 나오고 그런데 와 이게 어쨌든 70년대를 저도 70년 겪었으니까 예, 그때 이렇게 단편적으로 갖고 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과거는 지나가지 않았다고 모든 건 다시 또 되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 또 그런 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건 없나요? 아마 뭐 난상토론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떠세요? 네, 좀 누가 얘기를 좀 네, 있죠. 왜냐면 다 각자 개인 작업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그 작업이 나올 때까지는 서로 잘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근데 사실 협업은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서로를 갈라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의 어떤 그 굳건한 그 영역 그런 그 자리였어요. 저는 좀 압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뭐 다른 그런 게 나왔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많이 잘 들어야 되겠다. 누구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됐던 거지. 근데 원래는 이렇게 다 섞기로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덩어리 덩어리가 그냥 약간 이어지는 그런 건데, 예. 작업. 사실 뭐 그 기획 단계에서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작업의 성, 그 작업하는 과정, 일단 태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같이 뭔가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살려보자 라는 쪽으로 아마 선회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처음에 컨셉을 잡은 이후에는 사실상 어떤 뭐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하거나 이랬던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작품별, 감독님별 그 이 덩어리들은 도저히 다른 것과 그걸 그 부분을 끊어서 섞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거는 불가능했던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래서 그냥 어떤 전체 구성에서 순서만 이렇게 그 뭐랄까 바꾸는 정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게 새로운 시도이고 뭐 파프롬 베트남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60년대 여러 뭐 장기고다를 비롯해서 뭐 아네스바르다까지 굉장히 많은 이렇게 감독들이 서로 각자 찍은 것들을 섞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해해서 섞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덩어리들이 그냥 모여 있는 그런 시도는 이렇게 간간이 있어왔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작가가 같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작품 만드는 건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시도였던 것만큼 아쉬웠던 좀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결된 작품인가요? 완성, 완전히 최종분인가요? 이게 첫 시사회라 보통은 보면은 또 약간 좀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예, 어떤지. 네, 좀 바뀌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이 상영회 이후에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예, 그때 또 좀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또 다른 시도가 있으면 발견을 해보고. 질문? 네. 제가 정말로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는 그림 그리고 있는데, 아까 선데이 서울 그 보면서 이제 나 같으면 저거를 읽게 하지 않고 이 문자를 이렇게 보여주면 뭐랄까 70년대 선데이 서울의 그 사실적인 면 뭐랄까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신문의 어떤 그 느낌, 그런 느낌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읽는데 틀리게 읽고 이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읽게 했는지, 또 그 읽던 사람이 왜 이렇게 화면을 주시하게 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당시 이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잘 재현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목적 자체가 70년대의 어떤 분위기를 재현하는 건 아니었고요.
70년대 텍스트라는 거기 쓰여지는 텍스트가 그걸 읽은 그 배우들은 다 90년대생들이거든요. 이게 나한테도 지금의 그 역사를 볼 때 굉장히 낯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걸 읽는 흥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봤더니 궁금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촬영했던 거는 뭐 여러 번 연습을 하고 뭐 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책을 주고 단 한 번만 읽게 하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잘못 읽은 것도 많고요. 한 번도 있고 이런 못 읽고 넘어간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아마 그 70년대 역사를 대할 때 생겨난 어떤 그 어려움이면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낯설음일 수도 있고 뭐 이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자 했던 거는 사실은 이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감격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사실 표현만 좀 달랐을 뿐 뭐 여성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뭐 PD, 뭐 감독이 뭐 그런 짓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개선된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뭐 현재를 얘기한다라는 느낀 부분들이고 다만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거여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텍스트를 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좀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저도 70년대 20대를 보낸 세대로 그 뭐죠? 바보들의 행진을 아주 뭐랄까 그때 70년대도 밝은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약간은 암울하고 슬픔이 내재돼 한 같은 게 내재돼 있었지만 희망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 보면서 좀 그 바보들의 행진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죽음으로 이렇게 반복돼가는 저는 자살을 암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혹시 맞는지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차미애 감독님 오늘 여기에 앉으셔서 혹시라도 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를 대신 해주실 분 있으시면 아마 해석은 네, 다양하게 열려 있도록 유도한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좀 암울하죠. 그 분위기가 극장 통미 극장에서 아무래도 예, 그 진행되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랑 또 당시에 그 바보들의 행진 계속 사운드트랙 들으면서 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저 비슷한 느낌은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이런 작업이 어떤 미술적인 어떤 그 미디어 차원의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지. 어느 분이 얘기를. 김숙현 선생님 얘기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영화 쪽에도 가까우신 분도 있고 사실 미디어아트 쪽에도 가까우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아트에도 가깝다고 생각하고 저는 미디어아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하고 섞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교집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적인 텍스트 그렇게도 읽힐 수 있고 미술관에서도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곳은 최적의 장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술을 보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내려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긴 어떤 호흡을 준비하고 와서 앉아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것이 굉장히 또 실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뭐 이런 실험도 사실은 그렇게 뭐 최근의 것도 아니고 좀 오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양쪽에서 다 읽힐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미술관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더 오픈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 내 장을 갖고 가면 더 낯설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관계자든 아니면 관객이든 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쪽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저희가 뭐 완벽하게 그 모든 구조와 형식을 쫙
이렇게 잘 만들어 이게 지금 이제 1차 시사이고 이게 조금씩은 조금씩 수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근데 그러면 조금 더 그 어떤 곳에서 틀어지느냐에 맞게 아마 성격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거는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미디어 틀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 그 동의하시나요? 근데 생각이 혹시 다르시죠? 추가 목적 같은 어떤 궁극적인 그런 수렴되는 어떤 의견이 있어요? 형식적인 것 말씀하시는 건지 네? 형식적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시는 그 일곱 분의 어떤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되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해야 되나 이 작업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라든가 뭐 통일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분명히 영화를 보고 분명히 인식되는 한 가지는 있긴 있어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건가요? 70년대 되게 핫한 시대긴 한데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거고 약간은 조각조각을 놔두고 그 사이에 있는 길들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얘기를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시도를 했었고 다들 영화하고 미술하고 그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그 일곱 분이 모이셨을 때 으쌰으쌰해서 모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우리는 뭔가 이런 방향으로 이런 거를 공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각기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모아주셨는데 그게 어떤 궁극적인 그 뭐 현대미술관도 이렇게 설립 취지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런 모임에는 그런 궁극적으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건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으쌰으쌰 하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봤는데 처음 만난 날이 언제지 이러고 봤더니 3월 초 첫째 주였어요. 근데 이제 다들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매번 모이는 게 신기할 정도로 개인적인데 그러면서도 그냥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다들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러지? 되게 전형화된 그런 작업들에서 약간 갈증을 느꼈던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무엇이 나올지도 사실 잘 모르면서 어떤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작업하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업을 하면서 사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난 여기까지 이만큼 만들어낼 거야 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작업은 아 이러이러한 작업이 어때? 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공감하면서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내가 사람들 생각을 바꿀 거야 꼭 이때 지금의 사람들에게 통일시를 느끼게 할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한번 느껴보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대 뉘앙스를 한번 되돌아보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혹시? 네. 아 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거 다큐멘터 80도 나오겠다. 다큐멘터 90도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 작가님들의 작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또 하나의 이런 총체적인 영상물로 탄생이 됐는데 이런 과정에서 생긴 어떤 긍정적인 요소랄까요? 아니면 시너지 효과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낀 게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가나요? 저도 잘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근데 아까 목적을 말씀해 주셔서 그냥 드는 생각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딱딱하게 형식이 되게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실적인 고도의 태도들, 아니면은 정말 그 이렇게 현실이다, 아니면 이것이 진짜다라고 보여줄 때 정확히 대상을 매칭하는,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이게 진짜 실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온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지금 있어서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발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 90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들 각자의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되게 자주 모였고 서로의 고민들을 되게 많이 나눴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데요. 팔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그 아까 네. 같이 하면서 되게 그 봐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갖고 있는 한계 같은 것들이 다른 친구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되고, 그 제가 뭐 좀 더 버릴 때 보이고 싶은데 좀 내용이 비어 있다 싶으면 좀 내용으로 받쳐주기도 하고, 그런 점이 사실 협업에 되게 장점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극장을 가봐도 같이 모여져서 어떤 같은 주제를 다르지만 다르지만 서로 다양해서 더 좋은 전시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작업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조금 더 호흡이 조금 더 맞아지면 진짜 80이 되든 90이 되든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콜렉티브 워크 그룹 명으로 이게 딱 정해진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콜렉티브 워크로만. 저 사실 이름을 오늘 알았어요. 이름을 그 팜플렛 보고 알아서. 편의상 지은 거죠? 이 이름은? 아니야, 사실은 고민해서 지은 건데 선생님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거죠, 그죠? 공동자보다.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좀 안 계셨을 때 저희가 지었던 것 같아요. 콜렉티브 워크는. 소통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아, 한 가지 질문인데, 그 영자의 전성 시대를 이거 보면서 특히 영자의 전성 시대를 다시 봐야겠다고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스틸 사진처럼 컷 고르는 그게 되게 그 원래 원작보다도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잘 고른 것 같아. 그 어떻게 그 스틸 그 동영상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캡처를 받은 거죠? 원래는 동영상처럼 해놨었는데 일단 컷들이 조금 안 붙거나 시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고, 그러다가 뭐 계기로 그 크리스마스 계열 다시 봤는데 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약간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직하시네요. 그 만주웨스턴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클로즈업은 한쪽에 장동희 얼굴이랑 이렇게 나오고 거의 다가 진짜 결판. 네. 왜? 그래서 도대체가 그 어떤 영화에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약간 상상할 수 없게끔 허우 발판만 나오더라고요. 네. 굳이 그런 장면 딱 그 컷만 모으신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영화들을 보면 그 대부분 이제 시작이랑 그 나중에 중간에 아주 조금 이렇게 광활한 대지나 아니면 그 산이라든지 강, 그 대자연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이유는 뭐 사실 명확하죠. 그 지금 배경이 만주다. 만주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그런 뭐 뻥뚫린 벌판, 뭐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의 영화가 이제 저런 장면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 이외의 장면들은 사실 대부분 실내거나 아니면 뭐 그냥 바로 내가 있는 옆, 뭐 내가 있는 방이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적이거든요. 이게 그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작업 좁은 방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렇게 하게 된. 아, 그 원래는 그
그 화면에 나온 제일 안쪽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하여튼 읽으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아드님이, 큰아드님이 읽으시는 건데, 사실 그분들한테도 여쭤보면, 이제 연세도 일정 부분 이상 되셔가지고, 그런 만주에 대한 얘기를 막 경험은 한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조금 더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더 많이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갈까 했는데, 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쳐내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게 콜렉티브 워크인데 개별 작품들이 또 이렇게 하나의 장편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다 각자가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썬데이 서울도 만들어질 썬데이 서울의 일부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 아닌가요?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네. 썬데이 서울 저희가 기억에는 되게 많은, 되게 지금 보면은 정말 우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굳이 이렇게 성적 코드가 되게 이렇게 있는 부분만 고르셨잖아요. 예. 네. 그 어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남자 여자의 어떤 성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당시 70년대에 그런 뭐 그 법 사회 법적인 어떤 제약 뭐 불륜이라든가 뭐 그 외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이야기들도 재밌는 게 되게 많았을 텐데 딱 그 많은 수많은 선대에서를 거의 다 이렇게 보신 게 보면서 그 부분 어떤 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채집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었던 건가요? 그 뭐 전체를 리서치하지는 않았고요. 몇 권만 이렇게 봤는데 그 지금 우리가 그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 아니면 또 더 좁혀서 얘기하면 또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과 좀 맞닿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선별했던 것 같아요. 그 먼저 배우를 선택한 다음에 그 배우가 읽을 때 어떤 그 반응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니까 만약 뭐 남자 배우였다면 또 다른 텍스트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 중에 그냥 그 뭐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요즘 얘기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선택하고 또리 장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보면 부분 나오지만 거의 부조리의 총판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사실 되게 코믹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죠? 부분 그럼 엄청나게 그거를 계속 봤을 것 같아요. 걸러내느라고 뭔가 이렇게 찍어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나요? 뭐 어떻게? 네, 그 70년대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중에 이제 10편을 뽑은 거고요. 그래서 그 10편을 좀 열심히 들여다보고 일단 먼저 스토리를 쓴 다음에 그 스토리에 적합할 것 같은 장면들을 다 분해를 했죠. 사운드도 몇 부분 분해를 하고 그래서 그걸 제 만든 스토리 안에서 다시 재배치하면서 네, 그래서 아, 그 통소의 모험에 모험을 따라서 이렇게 가출을 한 어린이 사진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청운 초등학교 79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이 지금 아버지가 됐을 거고 그 시대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논리가 또 반복이 되고 그런 스토리를 짜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안에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재미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질문드렸죠. 사운드를 굳이 이렇게 북들을 놓은 이유가 궁금한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애니메이션들이 다 재밌잖아요. 사실 그 요소들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운드를 다 죽여버릴까 온갖 생각들이 다 있는데 그 사운드들을 좀 살리면서 그 이미지만을 또 보는 재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갑자기 뭐
그건 캔디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제 다시 그 캔디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아니면 사실 밑에 자막만 읽느라고 정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운드 요소들을 좀 불쑥불쑥 나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혹시 이 저기 작품의 그 저희 국내 섹션에 그 제목을 아카이브로서의 도큐멘트라고 붙였고 그리고 이제 도큐멘트 70이 소개가 됐는데요. 아마 아까 이제 조혜정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작품 중에서 어떤 미디어 아트 성적인 성격이 제일 강하게 이제 앞부분에 나온 도수는 보기와요 같아요. 근데 카메라 업도 기본 편집이나 이렇게 되게 약간 불연속적인데 되게 나름대로 스펙타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렇게 이렇게 촬영할 때 뭔가 뭘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좀 예 정말 저한테는 되게 블록버스터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이 작년부터는 제가 많이 찍는 걸 좀 줄이긴 했지만 거의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혼자 다 하다가 이제 스태프를 꾸려서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건 어쨌거나 비용이니까 저한테 굉장히 스펙터클한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웃으면 보기 와요 그 마지막 엔딩의 카메라 업을 비슷하게 따라가긴 했어요. 아, 저렇게 근데 이제 그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많이 올라가는데 그 많이 올라가는 거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최대에서 가장 그래도 스펙터클하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뭐 사실 정말 충실하게 재현을 했으면 퍼포먼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더 많았어야 되긴 해요. 한 8~9명 정도 나와서 한 그 스테이지를 꽉 채우고 할 수 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 되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 저는 그 댄서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얼핏 남자 같기도 하고 얼핏 여자 같기도 하고 아, 저 친구가 저 춤을 추면 얼마나 재밌을까 라는 그런 호기심 같은 걸로 출발을 하게 됐어요. 영화는 사실은 더 이게 또 영화는 그렇고 미디어는 그렇다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미디어는 조금 더 그 긴 내러티브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름은 긴 내러티브를 가지고 긴 작업도 많이 해보긴 해봤어요. 그래서 나름 자가진지는 다큐도 해봤던 것 같고 막 50분 1시간짜리도 만들어보긴 했지만 그러니까 조금 작은 아이디어에서 조금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도큐멘트 70에서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은 그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아까 보실 때는 잘 몰랐을 것 같은 게 얘기를 통해서 아마 이제 아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버라이어 70년대 버라이어 쇼 같은 그 카메라 워크 그거에 대한 패러디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큐멘터 70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것보다 때로는 불분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많은 어떤 것 지점으로 그 유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작품 이런 것들이 더 재밌을 수도 있다라고 뭔가 그 이 작품 보면서 예를 들면 수면 보기와의 장면을 유튜브를 보다 검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욕구를 주는 왜냐면은 제가 지금 그때의 구봉소랑 뭐 누구누구 나왔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됐냐고 지금 계속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단 성공한 작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 받고 네. 아, 죄송합니다. 들은 또 다른 생각이 이 오늘 봤던 이 영화를 앞으로 이제 또 언제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 일반적인 CGV 같은 극장에서는 아마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만약 미술관에서 전시가 된다면은 이것의 본연의 그것이 아닌 어떤 편집되고 변형되거나 또 다른 형태의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거 그대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스크리닝에서 보았던 것에 그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것으로 또 느껴질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앞으로 또 어떤 곳에서 틀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계획 잡히신 것이 있으신지 이 영화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영화를 받아줄 영화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다지 없었어요. 아, 한 몇 개를 혹시 약간 이런 생각은 했었지만 사실 그다지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은 들지 않다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약간 한국이 약간 늦긴 하지만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그런 컨벤셔널 하지 않은 영상에 대해서 적지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 약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술 쪽에서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저는 전시 때도 다른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작품이 있어서 상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직 얘기 안 해봤어요. 손실로 또 가능할까요? 이게 뭐 작은 갤러리든 어디서든 이게 인스톨레이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뭐 사실 영화지 쉽지는 않지만 뭐 약간의 수정은 지금 또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긍정적인 편이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영화제 뭐 심사위원 누가 들어오시냐에 따라서 좀 성격이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형식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틀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이게 그 모였지만 또 해치는 얼마든지 다 해쳐 모여가지고 하나가 나왔지만 오늘 또 다시 뿔뿔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작업 안으로 들어가서 각자가 또 이걸 가지고서 만들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이상욱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긴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길면 안 된다 해서 잘라놨으니까 그거 다시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되게 재밌게 또 다시 이게 사실 또 전시가 돼도 되게 재밌는 컨셉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질문 더 없으시면은 어쨌든 네, 그 프리미어 상영을 저희 주말에서 하게 해주셔서 일단 콜렉티브 워크 팀에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아마 어디 영화제이든 또 특히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영화제도 뭐 실험 영화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의 영화제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어딘가에서는 또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상영이 이 작품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또 더 많은 관객들이 와서 다섯 분 감독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가게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